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흔한 팬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 출신인 지젤리 올리베이라로 알려져 화제 중. 93년생인 올리베이라는 브라질 출신이며 2014년 미국에서 패션 모델로 정식 데뷔했음. 456억. 456억 주면 군대 다시 갈 거냐는 질문에 황찬성의 답변. 다시 가야지, 뭘 물어봐. 갑자기 사라지면 그런 줄 알아. 계급도. 명품 온라인 플랫폼 트렌비가 2021년 명품 계급도를 발표함. 트렌비 측은 트렌비 사이트 내 검색량 및 판매량 데이터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음. 가사. 김진표의 딸이 08 베이식을 듣다가 남긴 한마디. 뭐 어때? 노래잖아. 아빠 노래는 더한 욕도 많던데. 신상품. 오뚜기가 케첩과 마요네즈를 합친 케오네즈를 출시함. 한편 케오네즈는 현재 오뚜기몰에서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유아인 근황. 우아한 거짓말. 시카고 타자기. 지옥. 세 작품 모두 가발이라고 함. 한편 최근에 열린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유아인이 지옥으로 배우 부문 대상을 차지했음. 콘텐츠. 피지컬 갤러리의 새 콘텐츠. 사고 사례별로 과실 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주는 빵문철 TV. 한편 며칠 전 김계란은 한문철 TV의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음. 공연. 해양경찰로 입대해 군복무 중인 래퍼 BY의 근황이 공개됨. 한편 지난 8월에 입대한 BY는 2023년 4월 22일에 전역할 예정. 굿즈.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판매하는 자개소반 무선충전기가 화제를 모음. 가격은 67,000원이며 주문량이 많아 새로운 주문은 12월 말부터 배송할 예정이라고 함. 얼굴. 로봇 스타트업 프로모봇이 로봇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약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 프로모봇에 따르면 해당 로봇은 북미와 중동 전역의 공항, 쇼핑몰 및 소매점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함. 저격. 일론 머스크가 애플의 광택용 천을 저격하는 트윗과 함께 테슬라에서 출시한 $50짜리 호루라기를 홍보함. 한편 의류용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진 사이버 휘슬은 공개 반나절 만에 품절됐음. 신형. 제네시스가 신형 G90의 외관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이번 달 중순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힘. 한편 G90은 세단과 롱힐 베이스 두 가지로 출시되며 차량 상세 사양은 계약 시작 시점에 공개할 예정. 인터뷰.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핵심 제작자 중 한 명인 에이미 파스컬이 노웨이 홈 이후에도 마블과 톰 홈랜드 스파이더맨 시리즈 3부작을 기획 중이다 라고 밝혀 화제 중. 한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오는 12월 15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될 예정. 2년. 개그맨 서경석이 자신의 유튜브에 2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함. 한편 이번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40만 8천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고 함. 악성 메일.
북한 해커들이 삼성 채용 담당자를 가장해 한국의 정보보안 기업 직원들에게 악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 중. 한편 구글은 이번에 취업 제한 이메일로 공격을 감행한 북한 해커들이 트위터 등에서 활동한 해커와 동일 집단이라고 설명했음. 극한 체험, 얇게 언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 타기 등 극한 체험 영상을 올리던 120만 유튜버 토르 에코프가 호수의 얼음판 위에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물에 빠져 숨을 거둠. 한편 그의 마지막 영상은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나는 57살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음. 논란 중인 선수. 어느 호날두 팬이 인스타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메시를 비난하며 메시가 아닌 호날두가 발롱도르를 받아야 했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에 호날두가 팩트라는 댓글을 남겨 축구팬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고 있음. 한편 호날두는 2021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도에 이어 이번 시상식도 불참했음. 북한 근황. 북한의 한 중학생이 영화 아저씨를 본 지 5분 만에 단속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음. 한편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음. 이적! 이승우가 K리그 수원FC로 이적한다고 함. 매체에 따르면 이승우는 팀 내 최고 연봉과 함께 단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음. 어린이집.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신을 한 보육교사 A씨에게 피임을 했어야지 라고 폭언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해 현재 논란 중. 보육교사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이며 원장은 영등포구청에 조사해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 고 답했다고 함. 촬영. 황철순이 자신을 촬영한 남성 두 명을 때리고 이들의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자 황철순은 인스타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평소 도찰과 그로 인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던 와중인지라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 당사자분들과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 며 사과함. 한편 황철수는 지난 2015년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